오늘은 청춘! 청춘 이런 노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마이라 곡의 네.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 네. 조금은 우울하게 아이고. 좀 슬프게 들릴 수가 있어요. 많이 슬프겠네요. 네네. 김필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아, 예. 이제 응답하라 1988에 실렸던 예. OST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예, 예. 노래가 느린 곡인데 여기서 3년은 이 계속 연달아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슬로우 락이라는 리듬. 슬로우 락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가사에 의해서 이제 3년음 중에서 8분음표 두 개가 4분음표로 변해서 딴따딴따 이런 식으로 리듬을 가져가기도 하죠. 자, 그럼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멜로디가 어려운 멜로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연주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먼저 반주기 없이 없이 반주 없이 멜로디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네. 한 줄에 맞춰서 한 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돼서 나오다가 뒷부분에서는 전조가 돼서 조가 바꿈이 되면서 약간 더 슬퍼요? 슬픔이 이제 고조가 되는 거죠. 아~ 네. 다시 한번 반주를 맞춰서 가보도록 할게요. 예. 됐죠? 곡을 알토 색소폰으로 A 마이너로 연주를 해봤는데 네. 연주하기 전에 항상 이제 A 마이너 스케일 한번 연주해 보고 네. 그리고 3년음 있는 리듬 잘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차분하게 만드는 곡이기는 하지만 네. 다음에는 더 신나는 재밌는 곡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연습하시네요.